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코로나19 상황실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코로나19 관련 속보 그리고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해 드리죠. 라디오 정보센터의 조진주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에서 굉장히 오래 계셨죠? 아, 네. 한 10년 정도? 네. 네. 모든 라디오 관련 정보는 우리 조진주 씨에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월 24일 4시 상황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833명이고요. 완치는 22명, 사망자 8명, 그리고 11,631명이 검사 중입니다. 네.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었다. 이 소식이 5시 30분, 오후 5시 30분 좀 지나서 들려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 경북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던 확진자 한 명이 오늘 추가 사망했습니다. 네.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오후 4시 11분경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환자는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환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확진자 70명, 70명이 늘어난 건데 지역별로도 혹시 증가 숫자가 좀 나와 있습니까? 네,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은 1명이고요. 부산 12명, 대구 41명, 그리고 대전 1명, 울산 1명, 경기 2명, 경북 12명, 총 70명이고요. 대구, 경북이 확진세가 높은 편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대구가 그리고 경북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군요. 자, 그럼 코로나19 관련된 뉴스 한번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국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건물은 오후 6시 방역을 시작하고 이후 24시간 동안 일시 폐쇄됩니다. 또 내일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도 자동 취소됐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윤수 회장은 지난 19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립학교단체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곽상도 전희경 의원 등 4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분들도 그러면 다 검사를 한 번씩 해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혹은 이제 하윤수 회장과 직접 뭐 악수라든지 이렇게 인사를 한 분들은 네. 한 번 또 검진을 자진해서라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일 대구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일 오전 국무회의 마치고요. 현장에 내려가 방역을 직접 진두지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대구 경북 확진자가 많은 현재 상황은 단순히 대구 경북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인터뷰에서도 좀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코어트는 좀 알아들었거든요. 네. 에크모는 또 뭡니까? 생소한 단어들이 좀 자꾸 나와서. 맞아요. 이런 말들이 좀 어렵죠. 네. 네, 먼저 에크모는 체외막 산소화 장치를 말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체외막 산소화 장치요. 네.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에크모를 쓰는 분들이 더 위중하다라고 하거든요. 이 상태가 위중하다라는 건 기관지 삽관수를 통해서 기계호흡을 하거나 에크모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중증이라는 표현은 폐렴으로 인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걸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산소 마스크를 통해서 산소 치료를 하는 상황이 에크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하면 산소 마스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산소 치료를 하는 그 상황을 네. 에크모 치료를 받고 있다? 네, 맞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중증 환자와 위중 환자의 치료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중증은 산소 포화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2리터 또는 4리터의 산소를 산소 마스크를 통해 산소 공급을 하는 거고요. 네. 또 위중하신 분들은 폐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기계호흡으로 호흡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집중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요양병원이 지금 코호트 격리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맞죠. 코호트는 이해하신다고 하셨지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네, 특정 질병 발병 환자와 의료진을 함께 집단, 즉 코호트로 묶어서 전원 격리하는 매우 높은 단계의 방역 조치를 말합니다. 집단 격리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된 상태인데요. 부산시는 24일 오전 2시 30분부터 아시아드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부산에 있는 의료기관이 코호트 격리했습니다.
격리된 것은 처음인데요. 해당 요양병원에는 부산 12번 확진 환자가 사회복지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그 코로나19 관련돼서 참 뭐 가짜뉴스도 많고요. 아주 그 과도하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얘기들도 뭐 우리 톡 같은 데서도 많이 오기도 하는데 이제 돈을 소독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고요. 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실제로 서울 중구의 한 시중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최근 고객들한테 이런 요청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돈도 소독하나요? 누가 만졌을지 모르니까 좀 새 돈으로 바꿔주세요. 뭐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누가 언제 사용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현금 사용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중국 인민은행이 코로나19 집중 발병지 화폐를 수거해서 폐기하거나 또 자외선 소독을 하고 화폐의 다른 지역 이동을 차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걱정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은행 발권국 관계자는요. 중국은 워낙 심각한 단계여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그 정도 상황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수거해서 지폐를 소독하거나 신권을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그 위험성이 이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엄중시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요. 이론적으로 그 집회를 통한 코로나 감염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말 중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시간과 환경 습도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면 집회를 통한 감염력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뭐 미국에 있는 뭐 1달러 집회 같은 것들 쭉 보면 다 그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바이러스는 그렇게 쉽게 네. 전염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로나19 지금 현 상황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게 최대 관건일 텐데 우리 개개인들이 각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또 서로가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네. 라이브 비대위 애청자분들이 각 지역 소식 전해주셨거든요. 네. 우리 조진주 씨가 먼저 좀 소개를 하나 해 주시죠. 네. 931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약국 다섯 군데 가도 마스크가 없습니다. 한 명이 60개를 쓰러 갔다고 하는데요. 네. 정부에서 1인당 1개씩 팔게 약국에 명령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300개 모았다고 자랑하는 사람 다 구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네. 자 그리고 4583번님 사연도 하나 있는데 이건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지역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는 건 좀 무섭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나가신다면 마스크 쓰고 밖에서도 꼭 손 씻기 30초 이상 합시다. 이런 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손 잘 씻는 게 많은 의료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손 씻는 거더라고요. 물론 네, 마스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자, 그리고 코로나19 의심 증상 있으시면 몇 번으로 해야 되죠? 네, 1339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1339 혹은 뭐 지역번호 누르시고 120으로 전화하셔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의심되는 상황이다 싶으면 전화 먼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상황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조진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라디오정보센터 뉴스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속 인터뷰 이어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번엔 대구 상황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죠. 대구 경북 지역의 독립 언론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와 연결했습니다. 이상원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그 상황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대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요. 네. 대구 동성로 중심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점심시간에 좀 다녀보니까 식당이나 카페, 미용실 같은 불특정한 사람들이 오가는 영업장 다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에 들어간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휴업을 하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 그곳 사장님도 금요일부터 휴업을 할 거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수치가 지금 확인되진 않지만 많은 동성로의 매장 또는 시가지의 매장들이 휴업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사진으로만 뭐 동성로 사진이라든지 가장 그 번화했던 거리들이 지금 한 사람 모습들을 종종 보는데 실제로 저희가 인터넷으로 보는 그 사진들이 현재 상황이 맞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혹시 그 마트에 뭐 엄청나게 줄 많이 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네, 그게 오늘 오전에 이마트에서 마스크 판매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전에 그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늘어선 시민분들의 줄 사진이 SNS를 통해서 많이 확산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저희 동료 기자가 제가 직접 가지 못했고 동료 기자가 이마트를 직접 다녀오기도 했는데 네. 이마트 주차장에서 마스크 매장까지 가는 데만 30분이 걸렸고 다시 거기서 계산대까지 가는 데도 1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 그만큼 많이 모여 계신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이마트에도 그렇게 많이 모여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희도 걱정되는데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 국민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본 저희가 그분들도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지금 뭐 7139 번호 쓰시는 분도 저도 대구인데 거리가 너무 조용하다고 지금 뭐 조용함을 넘어서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정막에 가까운 것 같은데 지금 인터넷에서 가장 또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이 대구 신천지 교회 이야기입니다. 뭐 저희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 보면 뭐 신천지 교회 신도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신천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뭐 신천지 감별법까지 뭐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좀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사실들이 있긴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요. 정체를 숨기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을 지금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은 좀 해석을 하는데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구시가 확보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이 9,300여 명이고 네. 오늘 오전까지 이 중에 30분 정도를 제외하면은 소재를 파악하거나 연락이 닿아서 증상 유무를 파악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1,200명 정도가 의심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검체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 문제는 방역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은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도 파악이 돼서 충분히 조사가 될 것 같고 더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스스로도 당국에 나와서 조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찰이 추적 조사를 하면은 있는 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정도는 충분히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건 여기에도 잡히지 않는 혹시 모를 사람들이 더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적극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인데 스스로 밝히는 순간 비난이 집중되거나 자기 신상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면 더 숨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비난보다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확인되지 않는 교인들을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에도 뭐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신천지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떳떳하게 포교를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오히려 이럴 때 더 적극적으로 정부 방침에 좀 따르는 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도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역시 좀 시민분들 특히 신도분들의 자발적인 검진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경북대 병원 어제죠 그 음압병동에서 치료받던 50대 여성 확진자 사망 사건 인터넷으로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대구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망자 발생을 했고요 조금 전에도 경북대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확진자 한 명이 사망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네. 현재 경북대 음압병동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오전까지 대구시가 발표한 상황을 보면은 경북대 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는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한 분이 또다시 사망을 하면서 네. 5분이 지금 경북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경북대에는 음압 병상 10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 5분이 전부 현재 뭐 중증이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네. 방금 돌아가셨던 분과 어제 돌아가셨던 분이 호흡기,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좀 증상이 좋지 않은 분들이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네. 이분들 외에도 어제 대구의료원에 입원했던 확진자 중에 한 분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경북대 병원으로 가는 대신에
개명대 동산병원으로 현재 이송을 한 상태입니다. 네. 혹시 이분들이 이전에 무슨 지병이 좀 있었다거나 아니면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약해진 상황이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습니까? 왜냐면 아마 많은 그 청취자분들도 그 점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돌아가셨던 한 분은 평소에 질환을 앓고 계셨는데요. 고혈압에 의한 말기 심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혈액투석 때문에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확진이 되셨고 그대로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케이스였고요. 오늘 돌아가신 걸로 확인된 분도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 있던 분이 확진 판정을 받고 증상이 좋지 않아서 경북대병원에서 경북대병원으로 이송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 저희 인터뷰에서도 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진짜 필요한 게 공공의료다. 그래서 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달라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곤 했었는데요. 네. 혹시 우리 기자님께서는 이 공공의료 뭐 확충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은 뭐 그 주변의 대구 지역의 여론 같은 건 어떤지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제 대구 경북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가 성명서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라는 게 핵심 지적이었습니다. 뭐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서 인프라 구축이나 사전 대비가 부실했다는 지적은 뭐 대구도 대구지만 전국적으로 나오는 현실, 부족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네. 250만 명이 사는 대구의 국가지정 음압 병실은 10개 뿐이고. 병실이 10개예요? 병원이 10개도 아니고? 병실이 10개다. 네네. 네. 그 국가 지정으로 운영을 하는 게 10개고 그 네. 외에 병실로 음악 병실이 55개 정도 더 있는 걸로 확인은 되는데 네, 이것도 네. 현재 가동이 가능한 것이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해서 네, 모든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병상 또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의료기관들과 갈등이 좀 생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의료기관과의 갈등 동시에 이제 대구 의료원 사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구 네. 의료원들 병실에 확진자들을 입원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전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21일부터 진행이 됐었는데요. 원래 애초에 대구시에서 발표하기로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전원시킬 분들,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하는 분들은 전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증상이 나쁘지 않은 분들은 퇴원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네. 제가 당일날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그런 구분 없이 대부분의 환자들에 대해서 보호자들이 그 가야 할 병원을 자체적으로 알아보는 상황이 좀 펼쳐졌었거든요. 그래서 말기암을 앓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분을 만났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도 대구시 관내에 대학병원들을 수소문해서 가보려고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의료원에는 그렇게 그분과 같은 말기암 환자 같은 분이 12분 정도 오늘 오전까지 다른 층에 지금 대구 의료원에 확진 환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곳과 다른 층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오늘 오전에 그 중에 한 분이 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그 대구 서구보건소죠. 그 감염예방업무 총괄 직원이 네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인 걸로 뒤늦게 드러났다는 소식도 저희가 좀 접했는데 네네. 그래서 이거 혹시 감염예방업무를 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도 계속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있거든요. 이게 확인된 네. 바가 있나요? 오늘 대구시 브리핑 과정에서 확인이 일부 됐는데요. 31번째 확진자가 증상을 보이는 시기에 예배를 받던 9일과 16일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예배를 보신 분은 아니어서 1차 명단을 파악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없었고 2차 명단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이름이 확인이 됐고 그게 20일이었습니다. 20일부터 이 팀장 그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20일부터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네. 22일에 조사를 해서 23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구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18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이분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맞는데 그 예배를 본 명단엔 포함이 안 됐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합니까 혹시? 알 수가 없나요? 네, 뭐 일부 공무원들 중에서 파악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전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뭐 다른 직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파악되고 있는데. 예배가 아니라 다른
2, 3차 명단 파악에서 확인되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듣고 있는 시민분들께 이 대구에 또 우리 기자님도 시민이시잖아요. 네.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너무 건물 먹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지금까지 지켜본 걸 보면은 보건당국이 많은 경우에 감염 경로를 파악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파악된 확진자는 그 감염 그 보건당국의 감염망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신천지 대구 교회 교인들도 많은 경우 파악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사망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았던 만큼 평소에 건강한 분들은 뭐 스스로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마스크를 철저히 쓴다면은 충분히 생각지 않은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뭐 대구분 아는 분이 계십니다만 괜한 죄인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네. 사실 대구 사는 게 뭐 잘못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는 우리 대구 시민분들도 괜한 뭐 죄책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뉴스 민의 이상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7909번 쓰시는 분이 여기 경남 양산 지역인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마트에서 사재기 같은 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불안한 마음에 뭐 마트에서 사재기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아마 대다수의 시민분들은 뭐 그러진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화제의 인물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코로나 나우.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온 단어인데요. 이 중학생이 만든 화제의 사이트입니다. 코로나 나우. 이 개발 어떻게 하게 됐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고산중학교의 최형빈 군 연결됐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KBS 예, KBS 라디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우리 저 최형빈 군이 친구와 함께 만든 사이트 코로나 나우가 오늘 네네.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 뭐 검색어 1위를 하기도 했는데 이 코로나 나우라는 게 어떤 사이트입니까? 아, 설명은 일단 저 친구 찬영이가 해줄 겁니다. 아, 그 찬영, 예, 전화를 또 바꿔주시는군요. 네네.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찬영 찬영군. 네. 네. 코로나 나우는 질병과 기타 공신력 있는 사이트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와서 네, 가공을 해서 현황 정보와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어떤 정보들이 제공이 되죠? 일단 정보는 일단 국내랑 국외 그리고 대구 현황만 지금 제공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확진자 수라든지 네네. 사망자 수 이런 것도 나올 것 같고요. 네네. 네, 혹시 뭐 주변에 있는 진료소 같은 것도 안내가 됩니까? 그 코로나 나우라는 사이트에서? 네네.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까운 선별 진료소를 네. 저희도 그걸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거 어떻게 개발하게 된 거예요? 아, 요즘에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이제 가짜뉴스나 뭐 특히 저희 친구들 10대 이른 사이에서 네. 중국이 공습을 해서 중국 감염자들을 다 죽였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국내 확진자가 많아지기 전부터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 이거 한번 국내 정보도 한번 제공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때 제작하였습니다. 아니 그거 마음은 먹을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마음 네. 먹는다고 뚝딱 만들어집니까? 예, 만드는데 조금 제가 컴퓨터를 진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기본 예제나 샘플을 이용해서만 만든 거기 때문에. 개발을 잘한 사람이었으면 막 실시간으로 받아오고 이런 것도 가능한데 네. 그 개발 초기에는 제가 그런 것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네. 아, 지금까지도 아직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수동으로 정보를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군요, 그러면? 네네. 아, 이거 만든 거를 부모님은 알고 계세요? 네, 부모님은 알고 계십니다. 엄청 자랑스러워 하시겠네요. 아유, 하여튼 뭐 저도 뭐 애가 아직 어려서 뭐 이런 거 못 만들겠습니다만 나중에 혹시라도 제 아이가 커서 이런 거 만들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뭐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디 기관 같은 데서 야 정말 잘했다 뭐 이런 연락 같은 거 많이 왔습니까? 네, 친구들은 일단
기사 나간 거 보고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네. 다들 축하해주고 이메일 같은 것도 지금 기관 같은 데서도 많이 오고 있고 응원이나 칭찬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네. 여기에 접속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동시에 접속하신 분만 18,000분이 넘고 동시에 18,000분이요? 네. 이게 오늘 서버가 다운됐었는데 이게 제가 서버를 빌리고 있는 업체에서 네. 고맙게도 이렇게 선뜻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약간 임시로 더 증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 밀려 들어오시다 보니까 네네. 지금 누적 접속자는 거의 94만 명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참고로 저희 라이브 비대위 유튜브 접속자가 1,400명입니다. 예, 너무 부럽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저 한 코너에 KBS 네. 일라디오 연결 좀 시켜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도 굉장히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 하하하로 저희가 그러면 대답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광고 들어오는 수익을 기부하신다는 또 얘기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그 이게 지금 최근에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2월 3일부터 저희가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국내 확진자가 몇십 명일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마스크 이제 광고를 넣어가지고 그 수익으로 마스크 사서 홈페이지 온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아니다 우리 대구사니까 대구에 나눠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구에 나눠주기로 결정이 되고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네.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 중학교 3학년이라고 그러셨죠? 이번 올해 3학년 됩니다. 올해 3학년. 아, 이거 제가 볼 땐 이거 나중에 저 학적 기록 같은데 분명히 남을 거예요. 나중에 저 고등학교나 대학교 갈 때도 이거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학교 개학도 좀 밀렸죠? 네, 지금 일주일 연기됐어요. 일주일? 네네. 상황에 따라서는 더 연기가 될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대구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저랑 찬영이 사는 동네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네. 나왔다고 이렇게 떴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와 우리 아파트인 것 같은데 그리고 막 그런 글들도 많고 계약 더 미뤄졌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무래도 뭐 친구들끼리 또 그런 얘기는 충분히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도 얼른 또 이 바이러스를 예, 퇴치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네. 자, 혹시 중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간 학생인데 다시 한번 이제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고요. 앞으로 어떤 뭐 진로 계획 혹은 뭐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네, 저는 일단 뭐 스타트업이나 그런 부분에 CEO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홈페이지도 네.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 조금만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막 이렇게 전문적인 홈페이지는 아니에요. 이게 초반에 네네. 이렇게 질본 상황 같은 걸 보기 힘들 때 그때 만들어진 거여가지고 네. 뭐 좋은 사이트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아주 개발도 뛰어나지 않지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나 선한 영향력 같은 걸로 이제 기업을 한번 이끌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두 학생이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나우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코로나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최형빈 군으로 시작해서 이찬영 군으로 마무리한 인터뷰였습니다. 두 학생이지만 저보다 훨씬 존경할 만한 학생 두 분 대단히 고맙고요. 꼭 네. 예, 계획하고 있는 일들 있으면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도 꼭 유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자, 라이브 비대위 두 중학교 학생들 지금 만나봤고요.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실시간 뉴스 듣겠습니다. 아까는 잠깐 현장에 나왔던 라디오 정보센터의 거의 센터장 조진주 씨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 더 늘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833명이 됐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의 84%인 195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67살 남성이 사망해 누적 사망자 수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덟 번째 사망자는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송된 환자입니다. 위기경보 심각단계 전환에 따라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해달라는 내용 등이 새로 담긴 대국민 예방수칙이 배포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회도 방역을 위해 오늘 오후 6시부터 의원 회관과 본관을 폐쇄했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등 450여 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을 거부한 이스라엘 정부가 우리 여행객들의 조기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문자가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중딩들이 대단하다, 고마워 얘들아라는 뿌꾸님 문자가 있었고요. 홍관표님은 야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서울대 실험실을 내줘라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또 KT 주님은 난 최욱이 싫고 정영진이 낫더라. 네, 이런 문자도 있었고요. 정영진 씨, 용민 씨보단 조금 부족하지만 아쉬운 대로 들을 만하다는 말씀. 네. 그리고 오늘만 하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만 할지 아닐지는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숫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의 온도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볼까요? 교통정보센터의 윤여은 씨 나와주시죠. 네, 퇴근 시간이 되면서 고속도로 정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에서 수원과 판교분기점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판교분기점에서 청계터널과 시흥에서 송내까지 차가 많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은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과 월곡분기점 또 서창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에는 돌발 상황이 생겼는데요. 인제 양양터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줄보 2차로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화성 휴게소와 금천 일대 정체고요. 이어지는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는 양방향 모두 전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은 동작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단순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뉴스의 다른 면을 살펴봅니다. 정주식의 뉴스 이면. 네,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스 이면 다른 면을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뉴스를 뉴스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 중에 가장 특이한 정당이 있다면 미래한국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이할 걸로 이미 예상이 됐던 정당이죠. 그렇죠. 예. 이 당은 아시다시피 미래통합당에서 분가한 총선용 비례정당이잖아요. 네. 일단 미래한국당이 선관위에 등록이 되긴 됐는데 네. 이 당의 이름이 실제로 투표용지에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아직도 물음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6일 중앙선관위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의 전략 공천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전에는 당 지도부에서 그냥 특정 후보에게 순번을 네. 꽂아주는 방식으로 전략 공천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너 몇 번, 너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던 걸 이제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지난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개정된 공직선거법 47조 2항 때문인데요. 네. 이 조항은 각 당의 비례 후보자를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선관위의 이번 유권 해석은 사실 민주당의 의뢰에 따른 답변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은 비례 후보자의 20%를 전략 공천한다는 당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항을 삭제했고요. 이번 선관위 결정의 파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정당이 바로 미래한국당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마음대로 비례대표를 순번정하고 하는 거를 아예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막았군요. 맞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서는요. 네. 민주적 절차의 구체적인 방식은 각 당이 당원 당규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근데 각 당은 후보자의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선관위 제출해야 하고 만약 선관위가 이걸 보고 이거 좀 투표가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었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네. 그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당은 당원, 대의원 혹은 시민선거인단을 구성해서 민주적인 추천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 당은 그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의 총선용 정당이기 때문에 네네. 근본적으로 어떤 민주적 공천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민주적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 민주적으로 했다. 그리고 우린 미래통합당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 형식적으로는 적어도 문제 삼기가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말로 때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유권 해석을 하면서 선관위가 민주당이 요청한 내용을 보면 네. 이게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선거인단 구성의 대상, 방식, 규모 등을 당원 당규 등에 따라 규정을 해야 되고 대의원과 당원 등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 47조 2항 3호를 보면 민주적 투표 절차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부터 네. 투표 과정까지 후보 선출의 모든 과정을 보고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과정을 보고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관여가 발견된다면 네. 원칙적으로는 후보 등록이 취소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다른 당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당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선관위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 네. 사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고 이미 네. 그 각 당에 하고 어떤 있는 거고 그렇죠. 당원에 그 이미 그런 규정들이 마련돼 있는데 네. 이게 미래한국당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의당이 이번에 비례후보 시민선거인단은 12만 명 정도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민중당이 한 16만 명 정도를 모았는데 미래한국당도 이제 구색을 맞추려면 선거인단을 인단을 최소한 뭐 1,000명 이상은 이제 좀 만들어 구성을 해야 되겠죠. 1,000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네. 이 1,000명이 미래통합당의 입장과 완전히 별개로 무관한 선거인단인지를 증명을 해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투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게 그 미래통합당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거를 선거인 그러니까 이 당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거를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데서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의 문제인데 네. 이를테면 그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을 선관위에서 유권 해석을 통해서 불허했잖아요. 네. 근데 선관위 규정에 어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당명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이게 이런 그 사람 이름을 정당 이름으로 썼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민주적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그 선관위 측의 말 그대로 유권 해석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 선거인단의 구성이 네. 미래통합당과 어떤 관계를 뭐 증명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의 그 좀 민주적 절차가
것처럼 보이지 않는 네네. 요소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이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선관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다 거치고 원내에 들어간다 해도 네. 이 모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그렇죠. 미래통합당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뭐냐면 네. 이 미래한국당이 원내에 들어간 이후에 네. 독자적인 리더십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말을 안 듣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위성정당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총선 네. 이후에 이제 합당까지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정당인 건데 이 합당까지 가려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이제 그 비례 후보로 거쳐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만약에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이 까다로운 방식으로 비례 후보를 민주적으로 선출한다면 네. 미래통합당 지도부와의 의도와 무관한 사람들이 이제 그 원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괜히 그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네.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중에 호랑이 베이비를 키웠다 이런 그,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아 이게 꼼수라는 게 결국은 스스로에게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아주 뭐 간단한 세상의 이치죠. 네. 꼼수를 쓰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네. 자, 과연 이 딜레마 어떻게 풀어내는지 21대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주식의 뉴스 이면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여론의 눈동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오늘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쉬니까요. 오늘 하루만 쉽니까? 아니면 쭉 쉬는 겁니까? 어떤 걸 원하세요? 하루만 쉬기를 바랍니다. 하루만 쉬기를. 네. 네. 우리 박시영 대표님 네. 조금 더 어깨가 오늘 무거워지는 날입니다. 네. 네. 자, 일단 그 코로나19 이야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지금 뭐 정치적으로 해석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대표님께서 보실 때 코로나19의 현 상황 네.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지. 뭐 코로나 전문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는 다 해주셨을 것 같고 이게 네. 뭐 정치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이제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이 네. 눈앞이니까요. 일단 오늘 뭐 국회도 네. 코로나 문제 관련해서 직격탄을 좀 받았죠. 국회가 본회의가 취소가 되고 내일까지 폐쇄가 됩니다. 네. 자유한국당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 몇몇 의원들이 네. 자가격리에 지금 취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을 좀 일각에서 연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총선을 역대 연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2, 3주 정도의 추이를 좀 보면서 네. 여야 간에 이제 의견을 모아진다면 좀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게 늘 연기를 했을 때 유리한 측이 있고 불리한 측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 연기 당시 유불리를 일단 뒤로 놓고 예. 혹시 대체로 이런 이슈들은 네. 현재 여당에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확산되는 것 측면에서 분명히 정부 여당의 악재고요. 네. 한 측에서는. 네. 또 이 원인을 제공했던 집단이 신천지 교회 아닙니까? 네. 이제 신천지 교회가 과거에 새누리당 쪽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확인된 건 확인된 아닙니다만 SNS 상대 많이 돌고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네. 광화문 집회를 보수 이 태극기 집회를 강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도. 좀 비판적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하나씩 핸디캡을 안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네, 이게 네. 이제 한 2, 3주 뒤에 잘 마무리되면 여당이 악재에서 조금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초기에 대응이 굉장히 좀 호평이 있었던 반면에 네.
기하급수 쪽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당한테 좀 불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유불리가 네. 하나씩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여당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총선 투표일을 연기를 한다면 이건 네. 또 어디에게 유불리가 연기는 있습니까? 연기는 그게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네. 강행하더라도 네. 예정대로 열린다 하더라도 투표율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지도가 낮은 후보일수록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각 당이 지금 경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별로 알려진 인물들이 아닌 경우에는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네. 지금 명함 나눠주기 어렵거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일체 지금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자제하자 금지령을 네.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온라인상에서 주로 이제 뭐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선거운동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그럼 그 경우는 좀 연기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기라는 게 거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투표 문제는 예를 들면 이제 어르신들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취약하기 때문에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중도층 정치에 상대적 관심이 덜한 층, 관심이 좀 적은 층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인 투표를 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보층이나 보수층이나 흔히 말하는 여야 핵심 지지층 중심으로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지층을 누가 결속시키느냐, 결집력이 높으냐에 따라서 또 총선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지원 대표께서는 또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이 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관련돼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이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된다. 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추경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조기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추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의 목소리가 네, 조금 더 국민들, 힘이 있습니까? 네, 국민들 여론을 접해보니까 크게 엇갈렸습니다. 네. 반분됐는데요.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37.3%,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36.5%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고요.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면 돈을 더 뿌려야 된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조기 집행은 뒤에 걸 앞으로 땡겨서 그렇습니다. 집행을 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좀 땡겨서 네. 하자는 거고 추경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을 풀자는 얘기죠. 쉽게 네. 얘기하면. 근데 잘 모르겠다는 것 의견도 판단 유보층이 26.2%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층이 제법 두텁고요. 어쨌든 돈을 좀 쓰긴 써야 된다는 생각에는 많이들 당연히 네, 동의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네. 공교롭게 재밌는 것은 계층별로 좀 봤더니요. 네. 추경을 해야 한다. 좀 적극적인 의견을 나타낸 층들이 주로 이제 민주당 지지층, 호남, 40대, 50대 이런 층이 많았는데 추경. 예, 추경 돈을 네. 좀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좀 풀자. 네. 이 층이 민주당 지지층이나 40대, 50대가 많았는데 재밌는 것은 대구 경북 쪽에서도 이게 높았죠. 왜냐하면 대구 추경도. 경북이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돈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한다. 네. 이런 요구가 높았고요. 반면에 이제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 추경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반기 예산을 조기에 땡기고 뭐 네. LBB나 이런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사람들은 주로 서울, 네. 서울 시민들, 그다음에 20대, 30대 보수층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 그리고 좀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예산을 조기 집행해야 네. 된다. 이런 의견이 좀 더 높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추경 편성 얘기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여당 입장에서는 추경 편성의 긍정적인 입장인데 문제는 이제 야당이 어떤 입장을 가질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리면 총선에 혹시 여당 쪽으로 좀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네네네네. 본다면.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조금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과거에는 좀 부정적이었다가 대구 경북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대구 경북은 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가장 그 본산이고 곳이기도 하고 네, 가장 중요한 곳이기 네. 때문에 그 여론을 또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추경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사 개요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개요 요정 나와주세요.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YTN 더 뉴스 의뢰로 2월 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9,32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 5.4%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 정치 현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 그 정의당 헌법소원 하는 소식은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 총선 전까지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시간이 없죠. 네, 헌법소원 하려면 이게 검토하려면 꽤 오래 걸리는데 총선 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 이 의도는 선관위로 하여금 압박. 압박. 왜냐하면 미래 한국당 위성정당이라고 네. 불리우는 미래 한국당이 비례 후보를 낼 때 네. 선출 절차를 민주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로 네. 그걸 이제 선관위가 세게 주문했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지켜지느냐. 이 문제를 감시하래라. 감시해라. 세게. 아. 그런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비례 민주당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끙끙 앓고 있죠. 네. 대놓고는 말은 못해도 이거 뭔가 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네. 우리만 당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저, 젖바둑으로 치면 15석 내지 20석을 그냥 깔고 두는 형편이기 때문에. 네. 대책은 마련해야 하는데. 네. 이걸 당에 앞장설 수는 없으니 지금 일각에서는 지지자들, 다양한 지지자들이 뭐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의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약간 진보적 인사들. 뭐 민주당 가까운 인사들을 모셔서 네.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명분도 좀 얻어야 하고 네. 실리도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이 1, 2주 뒤에는 상당히 쟁점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비례민주당에 대해서 정의당은 반대. 그러면 정의당이 강하게 하죠.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4+1 네. 과거에 저 선거법을 통과시켰던 여당 플러스 정의당을 필두로 한 여러 정당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응책을 마련하는 거 아니냐.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의당으로서도 좀 골머리 앓고 있죠. 네. 자, 그 한국갤럽이 이번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대한 의향을 좀 물었었는데 네. 조사 결과 혹시 가져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33%, 미래한국당 25%. 이 정당 투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의당이 12%. 바른미래당이 3%, 국민의당 2%, 민주평화당 1% 순이었고요. 부동층은 22%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네. 정당 지지도에 비하면 조금 달라진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갤럽 조사로 보면 과거 더불어민주당 조사를 해보면 30% 후반대가 많이 나왔었는데 확실히 좀 줄어들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의당 쪽으로 지지하는 일부 지지층들이 있으니까요. 네. 반면에 이제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정당 지지뿐만 아니라 무당파 이런 분들도 일부 흡수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거를 거의 가져왔다고 봐도 됩니까? 거의 가져왔다고 봐야죠. 거의 가져왔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 갤럽 조사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높게는 안 나오거든요. 리얼미터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반면에 네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대부분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33%인데 네. 33%가 되더라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의석은 굉장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만약에 33%를 얻으면 네. 대여섯석 정도에 그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역구에서 네. 상당히 선전했을 것을 감안하고 상식적으로 본다면 30석이라는 제한 그 상한석 있는 의석에서는 한 석도 네. 못 얻고요. 17석 중에 얻는 거기 때문에 대여섯석에 머물 것 같습니다. 뭐 반면에 이제 네. 미래한국당은 거의 20석 이상을 가져갈 수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무당파까지 부동층을 네. 백분율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지지율이 30%를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이 굉장히 클 텐데 예. 그렇다고 앉아서 미래한국당 쪽에 더 많은 의석을 주는 거를 참 보기도 좀 어려울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네.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네. 1당이 되면 미래통합당이 1당이 되면 총선 이후에 탄핵을 추진하겠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분만 뭐 따지고 있기에는 네.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여론조사 결과 역시 여론조사 개요 한 1.3배 정도로 빨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7,67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1,002명 응답을 완료 13%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박시영 대표님. 네. 그 끝으로 부동층 비율이 아까 좀 높았잖아요. 네. 그거 이유만 짧게 좀 얘기해 주시고 끝낼 수 있을까요? 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아직 네. 그 사실 이제 보수신당 같은 경우도 아직
그 확정이 안 됐습니다. 친박 신당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우리공화당, 뭐 자유통합당, 통일당이 합치겠다. 그리고 또 홍문종 의원 중심으로 친박 신당을 만들겠다. 이것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요. 네. 아직 그 흔히 말하는 호남 중심의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도 아직 통합을 이제 선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정당으로 가시화 안 됐기 때문에 부동층이 네. 좀 더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 1번 정세균 국무총리였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비대위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